자, 여러분, 이제 정비하고 2차로 갑니다. 오, 여기 울고 있네. 야, 오, 배를 짜는 것 같아, 지금 야, 소리 난다. 와, 진짜 크다. 여러분들, 이 친구 요리해서 프랑스에서 먹잖아요. 오늘 제일 적게 잡는 사람이 이걸 드시는 겁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어디요? 여기. 와, 있네. 네, 이거는 뒷다리가 없으니까 저희 식량입니다. 식량인가요? 네. 와, 저 배부른데? 배불러요. 괜찮아요. 또 먹으면 돼. 먹으면 돼. 사람의 그 정신력이 중요한 거거든요. 단백질 함량이 중요해요? 네, 엄청 좋습니다. 앞으로는 이제 단백질 쉐이크를 스무치로 만들게요. 자, 여러분 들으셨죠? 오늘 좀 불길합니다. 뒷다리 없다고 지금 드신다고 하시니까 저는 계속 배부른 척을 할게요. 근데 제주도에서도 좀 다양한 식물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 섬 부근에서도 잘 나오고, 그리고 작년 댓글에 연평도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이제 군인분들께서도 댓글로 막센줄 알고 막 그랬다, 결국에는 보니까 이거였구나, 미스터리가 풀린다, 이런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, 여러분들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크죠. 이 맛에 제가 이제 촬영하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3시간 버스 타고 배 타고 들어옵니다, 여기를. 근데 진짜 이게, 이게 풀벌레들은 풀색이랑 똑같아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단 말이야. 에? 다리 없다는 말 하면 안 돼요. 먹는다고만. 이거는 보통 이렇게 작은 것들은 이제 섬 말고도 다른 데서 많이 볼수 있는 그냥 크기 사이즈거든요. 이런 것도 섞여 나옵니다. 오, 두둑이다. 이 친구들은 개체수도 워낙 많고 해서, 아이고, 얘 말랑하다. 잡으면 안 되겠다. 나중에 여러분들 자연에서 있으면 한번 잡아서 키워보시는 것도 나름 좋을 것 같습니다. 얘네들이 나중에 크면 굉장히 집게가 붉고 이쁘거든요. 반가워. 이야, 긴날개 여치가 아니에요? 네, 긴날개 준비했다. 와, 크다. 이야, 정말 풀벌레는 다양합니다. 좀 사이즈도 크네요, 이 친구는. 들어갔나? 제발. 들어갔습니다. 역시 이거 스냅이 장난이 아니십니다, 진짜. 풀벌레 몇년 하셨죠, 선생님? 풀벌레요? 거의 아이고, 물렸어, 물렸어. 물리는 거 찍어도 됩니까? 저손 멈췄어요. 잠깐만요, 빼요, 빼요. 아프지 않아요? 괜찮아요, 괜찮아요. 뽕나무 봤다. 엄청 오랜만에 본다. 자연에서 뽕나무 할수본 거는 제가 그냥 초등학교 이후로는 거의 십몇 년 만인데, 와, 이거 잡아도 되나요, 제가? 네. 와, 뽕 맞을 거예요. 정말 멋진 하늘색이죠. 겹눈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진짜 여러분들 한 종류마다 알고 보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서,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은 경험을 하면서 일부러 좀 낯선 것들도 많이 부딪혀가면서 조금씩 익혀가는 중이거든요. 와, 이거 뭐야? 이거, 와, 이거 진짜 많아, 이거. 선생님, 이거 혹시 무슨 애벌레인지 아시나요? 이거 독특하다. 제 생각에 이게 동남방 쪽 애벌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털이 굉장히 기네. 왜요, 왜요? 뭐야, 뭐야? 우와! 엄청 크다. 기네스북. 제 생각에 이 정도면은. 이거는 그래도 어마어마한 사이즈. 제 생각에 느낌 있는데? 일단 95는 넘을 것 같고요. 9.5요? 9.5도 엄청 큰 거잖아요. 엄청 큰 거죠. 제가 빨리 초대형. 가져올게요. 와, 정말 큽니다. 근데 여러분들 약간 그 걱정하실 것 같아요. 이거 너무 많이 잡는 거 아니에요? 하실 수도 있는데, 저희가 지금 한 곳에서 잡는 게 아니라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조금씩 잡는 거거든요.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. 한 곳에서는 한 5마리 정도밖에 잡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. 네네.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친구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진짜 소중하게 관리하고 여러분들 의미 있게 쓰이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좀 안으로 들어갑시다. 크기 진짜 많다. 풀무치 배 같은 게 보이는데. 풀무치 배요? 네, 엄청 큰 배가 있는데. 오, 크다. 이거 사막인데? 사막이네. 사막이야, 이렇게 크다고? 이겼어. 방금 잡은 것도 엄청 컸는데? 내려간 것 같아요. 저기 또 뒤에 있다. 와! 제 생각에 이거 기네스다. 녹색형이죠? 예. 탈피한 지도 얼마 안된 신생충인 것 같은데. 와, 굵다, 굵어. 방금 잡은 거는 예. 갈색형인데 이거 녹색형이네요. 그렇죠. 녹색형에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, 굵기가 엄청 굵네요. 와. 이 맛이지. 여기 근데 우선은 풀벌레가 너무 많아서 신기합니다, 여기가. 채집 뭐 오래 하지도 않았는데, 채집의 목표물이라 하죠. 또 엄청나게 잡았습니다.
좋아요. 자,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예전에 저 지리따꼼이 보여드렸잖아요. 그 친구처럼 이 친구도 알집을 이렇게 물고 있네요. 채집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고 여기만 좀만 둘러보고 채집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, 그나마 도둑개 큰 거 발견했어요. 얕자, 잡았다. 짜잔, 암컷입니다. 집게가 붉죠? 예전에는 진짜 초등학교 앞에서 소라게랑 올챙이랑 병아리랑 이 도둑개도 분양을 많이 하고 판매를 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모래 깔고 뭐 돌멩이 깔아줘서 숨을 공간 해주고 소금 타가지고 물 만들어주고 막 키웠었는데. 아이고야, 반갑구나. 추억이다 너도. 자,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바로 호랑거미가 있는데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무당거미예요. 그래서 호랑거미랑 무당거미랑 좀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. 지금 여기에 있는 친구가 바로 호랑거미라는 친구입니다. 자, 여러분 채집하고 지금 자고 아침입니다. 이제 배 타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어제 잡은 게 예사롭지 않아요. 사실 크기가 진짜 그렇잖아요. 그래서 한번 크기를 한번 재보려고 하는데 네. 우선은 큰 거 위주로. 이것도 진짜 크다. 진짜 크죠? 사장님이 손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. 저 손보다 훨씬 커요. 제 일단은요 사마귀 앞다리 안쪽 그러니까 겨드랑이 부분을 네. 잡아주시면은 이게 앞다리를 못 움직이게 막을 수 있잖아요. 아~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마에서부터 일단 먼저 날개 끝까지를 잴게요. 날개 끝까지 해서 9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와, 96이면 엄청 큰 거잖아요. 이것도 맞습니다. 96 정도면은 거의 방이 1% 안에도 든다고 봐야죠. 그러니까 이야, 우선은 96이 나왔어요. 네, 어마어마한 사이즈.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게 옆에 있거든요, 사실. 눈대적으로 봐도 이게 더 큰데. 자, 한번 꺼내서 비교를 해볼게요. 이 녀석이 96, 상위 1% 안에 드는 이제 초대형 사이즈거든요. 근데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은 살짝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. 이게 왜 큰데 왜 뭐 어떡하라고 약간 그럴 수도 있는데 시골집에 가면은 10cm짜리 사마귀 막 봤는데 라는 구독자분들이 있으실 건데 실제로 인터넷에 올라왔는 왕사마귀 중에 네네네네. 진짜 10cm를 넘는다고 할 수 있는 녀석들은 거의 한 손 안에 꼽을 정도거든요. 예. 인증샷이 아빠 걱정하지 마십시오. 오, 뭐야, 덩치 차이 난다. 나죠. 사장님 10cm 넘는 사마귀 잡아본 적 있으세요? 저는 진짜 옛날에 봤죠. 네, 10cm 넘는 거는 진짜 드뭅니다. 한국 곤충이 10cm 넘는 게 잠깐만요. 넘는데요? 네, 넘는 것 같은데 한국 곤충 중에 10cm를 넘는 곤충이 거의 없어요. 있다면은 뭐 장수잠자리, 왕사마귀 정도에게만 허락되는 사이즈라고 할 수 있죠. 와, 이거 10cm가 되네. 네. 와, 그러면 이거 몇 년 만에 잡아보시는 거예요, 그러면? 거의 한 7년? 그 정도 만에 잡아보는 것 같은데 와, 이 정도 사이즈는 진짜 드문 겁니다. 여러분들이 시골 가면은 쉽게 볼 수 있는 사이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와, 정말 10cm를 넘는 왕사마귀를 인정하신 분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. 와, 여러분들 들으셨죠? 풀벌레 전문가이신데도 7년 만에 봤다라는 거는 굉장한 거거든요.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큰 왕사마귀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오늘 진짜 와가지고 사마귀가 큰 건 알았는데 이렇게 큰 건 처음 보고 저는 놀랐거든요, 처음에. 외국에만 10cm 넘는 게 아니라 한국도 10cm 넘는 게 있는 겁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체감을 못 하시거나 공감이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연에서 보면서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는 왕사마귀, 그 다음에 이게 10cm짜리입니다. 덩치 차이가 어마무시하죠. 우선 자연에서는 이 정도의 덩치 크기만 해도 먹이사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. 자연에서는 덩치가 크고 힘이 셀수록 잘 살아났거든요. 와, 크기 차이가 이런 녀석들은 말벌도 잡아먹지 않을까 싶은 거 보이시나요? 풀무치가 막상 이렇게 되니까 풀무치 엄청 크네. 풀무치가 가시 다림이 굉장히 세요. 그래서 사람 손에 하면은 막 찍히고 아프거든요. 아, 근데 못 잡아먹겠구나 사마귀도. 아무리 커도 풀무치는 못 잡아먹겠다. 자연에서 이런 게 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고 이 친구는 외래종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좀 살아가는 토종입니다. 토종. 환경이 좋아서 좀 대형화가 된 것 뿐이지 이 친구도 오늘 1탄 2탄에서 다양하게 보여드렸네요.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 친구는 날개 빼고 먹으면은 그래도 나름 맛있는 친구예요. 호소하거든요. 자리가 아주 그냥 보통하죠. 자, 부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